최근 들어 현대인의 전자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신종 질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층 분석해보았다. 오늘은 수학 공부해야지. 오늘은 3차 방정식을 다 끝내야겠어. 오늘도 어김없이 태블릿 PC로 공부를 하고 있는 최전기 학생. 아 맞다. 이거 중요하다고 했지. 이거 메모하고 뭐야? 왜 멈춰? 나 이거 메모해야 되는데? 중간고사 대비 강의를 듣던 전기 학생. 태블릿 PC가 멈추는 바람에 중요한 부분을 놓친 모양입니다. 아, 뭐야? 그런데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마는 최전기 학생. 문제를 잘 풀고 있던 전기 학생이 갑자기 의식을 잃은 이유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샘병원 MSCC과 고용량 교수입니다. 최전기 학생이 쓰러진 이유는 MSCC 신드롬 때문입니다. 태블릿 PC가 잘 작동하려면 전류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고용량 MSCC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평소 최전기 학생은 나노 단위의 작은 유전체로 고용량을 구현한 삼성전기의 MLCC를 활용하지 않아 태블릿 PC가 중요한 순간에 멈춰버린 것. 선생님, 저 더 공부할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 MLCC 신드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MLCC 신드롬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삼성전기 MLCC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삼성전기의 MLCC를 사용하면 MLCC 신드롬에 효과적이라는 사실. 최전기 학생은 답답함을 해소한 뒤 삼성전기 MLCC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답답함을 느끼신다면 주저 마시고 삼성전기 MLCC를 검색해보세요. 와, 공부하고 나오니까 너무 좋다. 구름사진이나 찍어볼까? 구름 너무 이쁜데? 삼성전기 제품 사용으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최전기 학생. 왜 확대가 안 되지? 구름 사진을 찍으려던 최전기 학생. 무슨 영문인지 갑자기 넘어지고 맙니다. 기분 좋게 바람을 쐬던 최전기 학생이 쓰러진 이유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샘병원 카메라 모듈 전문의 고배율 교수입니다. 최전기 학생이 쓰러진 이유는 카메라 모듈 컴프레스입니다. 스마트폰에는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데 최전기 학생은 고배율 줌이 가능한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을 사용하지 않아 이러한 증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평소 최전기 학생은 멀리 있는 물체도 거뜬히 촬영이 가능한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을 사용하지 않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던 것. 선생님, 저 괜찮은 걸까요? 최근 들어 카메라 모듈 컴플렉스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카메라 모듈 컴플렉스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고배율의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을 사용하는 게 증상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을 사용하면 카메라 모듈 컴플렉스에 효과적이라는 사실. 답답함을 느끼던 최전기 학생은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 사용으로 편안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답답함을 느끼신다면 주저 마시고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을 검색해보세요.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게임이나 해볼까? 오케이. 이겼어! 좀만 더! 컴퓨터를 하며 쉬고 있는 최전기 학생. 게임에 이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야, 왜 멈춰? 결국 의식을 잃고 마는 최전기 학생. 열심히 게임을 하던 최전기 학생이 쓰러진 이유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샘병원 기판 전문의 박청하 교수입니다. 최전기 학생이 쓰러진 이유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 증후군 때문입니다. 컴퓨터에는 반도체인 CPU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활용됩니다. 최전기 학생은 여러 기판층을 얇게 구현해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삼성전기의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활용하지 않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평소 최전기 학생은 삼성전기의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사용하지 않아 게임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
선생님, 저 이길 수 있을까요? 최근으로 반도체 패키지 기판 증후군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삼성전기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사용하는 게 증상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 삼성전기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삼성전기의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사용하면 반도체 패키지 기판 증후군에 효과적이라는 사실. 답답함을 느끼던 최전기 학생은 삼성전기 반도체 패키지 기판 사용으로 편안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답답함을 느끼신다면 주저 마시고 삼성전기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검색해보세요.